자, 고원산을 향해 갑니다. 앞에 보이는 가운데 저 산이 고원산이에요. 앞에 보이는 저 자청능선으로 올라갔다가 고원산에서 1박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 능선으로 내일 하산할 거예요. 자, 여기 고원산장에서 주차를 하겠습니다. 자, 고원산 출발합니다. 평상이 멋지네요. 강산교 앞에 보입니까? 여기서 산길로 들어갑니다. 여기죠? 여기로 이제 고원산 서봉으로 가는 능선입니다. 자, 앞에 여기서 직진 방향은요, 계곡입니다. 험준한 계곡이고요. 자, 능선은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빡셉니다. 아, 여기가 500m 지점이에요. 상당히 빡시네. 저는 지금 20km 이상 되는 빡배낭을 메고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어우, 땀을 한 방울 흘리네. 와, 급등해서 올라갑니다. 와, 지그재그. 무릎이 땅바닥에 닿으려 그래요. 와, 급경사다. 오우. 낙엽 때문에 등록 안 보여요. 여기다가 직원들 한 개 매달고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 엄청나게 빡센 구간이 여기가. 이등로가 고은수봉 남릉에 합류하는 길이에요. 엄청나게 빡셉니다. 아, 거의 남릉에 합류 한 200m 전이에요. 오우. 아, 대다. 힘들어. 아, 좀 쉬어갑시다. 아우, 힘들어. 오, 여기가 고원수봉 남릉 합류에요. 와, 빡시게 왔다. 멋진 소나무죠. 어우, 멋져. 명품이네, 명품. 오우. 자, 여기가 해발 970m. 다 오갑니다, 이제. 한 500m 남았어요.
멋지네요. 어우. 마지막 곤수봉을 향해서 간신히 나오지네. 와. 사슴망대. 어우.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와. 끝내주죠. 곤산, 저기는 곤산 동봉. 아, 이 가운데는 곤산이에요. 소나무봉이라고 하죠.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끝내줍니다. 자, 곤수봉 도착합니다. 곤수봉 1035m.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백운산 낙동 정맥이에요.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산강봉. 아, 자, 이제 고운산 정상으로 자, 향이 내려갑니다. 와, 이 단풍꽃에. 와, 정말 끝내줍니다. 곤산에는 들리게 배가 노랗게 익는 그 모습이 장관인데, 오늘 날씨가 별로예요. 아. 이 길이 상당히 멋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거예요.
아, 고원산 도착. 어, 수고했어요. 운무가 잔뜩 들이오네요. 아, 오늘 심상찮은데 날씨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완전히 그냥 백색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완전히 뭐 이래가지고 오늘 비화식으로 자 합색이 이 색을 여기 넣고요. 미리 오늘 저녁은 오뎅탕. 위스키. 아, 오늘 저 초반에 올라오는 등로가 너무 급등산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반 배낭매우라면 1시간 반 40분 이러면 올 걸 실시간이 걸렸네요. 아, 20km가 넘는 백패킹 배낭을 메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기 내일도 저 반대로 내려가는 소나무봉으로 해서 가기 전에 우측으로 빠지는 고운사로 내려갈 건데 그 등록도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합니다. 정말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 키로수는 불과 7km 남기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제가 오늘 오른 코스가 상당히 빡세게 올라온 코스입니다. 오늘 여기서 1박 하고요. 내일은 바로 옆에 저기 문복산 가서 문복산은 내일 가면 아마도 6번째 아마 갈 거예요. 이 고원산은 오늘 4번째인데 아, 이 두 봉오리가 영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밝기도 좀 많이 금하고요. 영남 알프스 완등 뭐 이런 거 안 하면 이산 뭐 고원산이나 문복산 뭐 아마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뭐 영남 알프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아리 와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아 참. 위스키 한잔 할까요? 이 가슴으로. 어우, 서부의 사나이 같네. 웨스턴 와일드 백패킹. 옷 발음 보면 되는데요. 아. 백패킹 오면 약간 독한 게
괜찮더라고요, 나는. 짜리하니. 아, 좋다. 오, 좋은데. 아, 그렇죠. 이렇게 부었어. 완전히 그냥 엄청 한 그릇이네, 한 그릇. 끝내줍니다. 아, 이래갖고 이거 어저께 볶은, 응? 멸치와 인대 볶음 완전히 그냥 완전 푸르주황장이 만드는 거예요. 아, 끝냈습니다. 한잔하러 오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이건 그래도 운치는 있네요. 상당히. 아, 이 보세요. 완전히 그냥 백채가 암흑이에요. 와, 분간에 갑니다. 이 앞에가 영남 알프스 신불산에서 저 가늘산, 신불산, 응축산, 여기가 천왕산, 여기가 가지산, 뭐 이랬는데 저기 문포산이고요. 뭐 보여야 말이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내일 아침에 맑아야 될 텐데. 오, 바로 많이 부르고. 백시감목이에요. 아,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 영남 알프스 고은산 정상이거든요. 제가 가면 바람을 몰고 다닌 것 같아요. 바람의 아들인가? 와, 엄청 추워요. 일출 몰리고 기상하는데, 아, 새벽 바람. 데크가 일어나려 그래요. 와, 이 보세요. 아, 초강력 태풍이에요, 태풍. 아, 이거 밖에 나가면 날아갈 것 같은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일출이 뭐고, 이거 뭐, 밖에 나가겠나? 아, 데크가 들썩들썩해요. 와, 완전 강풍이에요, 강풍.
다시 하산합니다. 하산해서 음목산을 향할 겁니다. 여기가 고원산 동봉이에요. 동봉. 멋집니다. 어우, 저 멀리 대운산 다 보이네요. 정족산, 천승 2봉, 천승 1봉 건네줍니다. 앞에서 길 갈림. 나는 우측으로 갑니다. 고원사. 고원사 방향. 낙엽이 다 떨어지면 이 급경사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잠시 후면 내려서 고원사 하산길 완전 급경사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 펜발이 있는 데입니다. 이리로 가면 고원산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고원산입니다. 이제 급경사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와, 만만치 않게 이 길이. 이야, 이 급경사. 한번 보세요. 와, 장난 아닙니다. 대물이네요. 묘하게 생긴 소나무예요. 새끼를 친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오, 강풍.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이 길이 원사 가는 길이에요. 다시 급경사 내려갑니다. 이건 마지막 구간이에요. 이리로 내려가면 고원사 뒤에 사방댐이 나와요. 네, 그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곳에 길이 끊기는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핸드폰 좀 끌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바닥에 돌도 없어요. 발을 짚어야 되는데, 와, 상당히 미끄럽겠네. 아,
상당히 미끄러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는 절벽이에요, 절벽. 와, 이 내려가지겠나? 야, 여기 너무 위험한데? 빡비나물 밀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야, 이 빡비나물 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절벽을 타고 넘어왔는데, 와, 이 정말 위험합니다. 심각하네. 배낭을 던지고 가야 되나? 와, 이거 안 보세요. 와, 이걸 타고 왔단 말이야. 와. 고온산 백패킹 수고했습니다. 어우.